지난 10월 31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시상식.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저축왕들이 모였건만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평생농부 하사영 씨와 두부장수 김충근 씨다. 돈이 없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쫓겨날 만큼 가난했던 하사영 씨. 그러나 자린고비 인생 덕에 통장만 300개가 넘는다. 예금을 하면은 야리고 재미가 난다. 트럭 두부장수 김충근 씨도 만만치 않다. 돈이 있을 곳은 은행밖에 없다고 믿는 저축 지상주의자. 서로 다른 업종 다른 무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린고비 인생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두 사람. 그 인생 열전은 오늘도 계속된다. 충청북도 청원군 강회면. 올해 72살의 농부 하사영 씨는 적어도 이곳에서 부자 중에 부자로 꼽힌다. 습관을 우리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돌아다니며 보고. 하사영 씨가 매일 돌봐야 하는 농장의 규모는 만여 평의 전답과 아주 오래된 작물 재배용 하우스 10여 동. 얼마나 오래되신데요? 한 60년 됐다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지. 평생은 안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부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우스는 파이프마다 잔뜩 녹이 슬어있고 몇 년을 썼는지 비닐 또한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아침 식사 시간. 이렇게 많이 식은 넣은 거잖아. 한 38가지씩만 와도 됐거든. 다 먹는 거 아니거든. 다 먹으면 상관없는데. 먹다 남기면 정성 들여 준비했건만 며느리가 아침부터 듣는 소리는 반찬에 대한 하사영 씨의 핀잔이다. 이거 버리는 것 때문이야, 얘가 이제. 버리지 않으면 뭐 하려고 그래. 먹고 남은 거 버릴 수도 있는 거지. 한 끼에 쌀 한 가마니를 먹더라도 음식 남기는 일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하사영 씨의 지론이다. 내가 마지막에 물 먹고 여기 한 방울 남긴 적이 좀 너 얘기해봐. 아니, 정말이야. 응. 아니, 저희 아버님 저희 시끄럽기도 모르는데 정말 저희 아버님 칭찬할 거는 지금 식사하시는데 물 한 방울 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반찬 하나 밥을 한 그릇 하나 이렇게 붓지를 않아요. 밥그릇에 깨끗하게 잡수어요. 다 가서 먹어버려야지. 네. 예외 없이 깨끗해진 그릇. 며느리 최외덕 씨는 결혼한 지 19년 내내 시아버지의 이런 잔소리 속에 살아왔다. 물을 참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 아버님은 물 가지고도 사람은 딱 한 바가지만 하지만 모든 걸 다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토록 철저한 자린고비 정신이 바로 오늘날 하사용 씨를 저축왕으로 만든 비결. 어려서부터 완하게 피참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난은 나의 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가난만은 내가 타개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서 내가 그걸 극복을 했다고. 여기 자린고비 하면 하사영 씨 못지않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온종일 인천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각종 구식을 파는 소위 트럭 두부 장수 김충근 씨. 이제 그의 종소리만 들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오는 단골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 11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찾아왔던 그의 성실성 때문이다. 종소리가 딱 들리면 딱 10시 반이에요. 항상 10시 반에 딱 성실하시고. 항상 단골이지. 두 분은 여기 것만 먹지 다른 데 까먹어.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아파트 단지만 무려 23곳.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가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다. 행여 쓸만한 물건 없나 자꾸만 두리번거리게 되는 재활용 코너. 대기 있는 의자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식탁 의자 뭐 다 가져왔죠. 사모님이 뭐 좀 싫어하지 않으세요? 맨날 가지고 가니까 싫어하지. 오늘은 운 좋게 배드민턴 채가 하나 걸렸다. 모은다는 게 내가 쓰고 나머지 모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쓰는 건 쉽잖아요. 우리가 모은 거 나머지를 쓰면 쉬워요.
사실 예쁘고 새것 싫어할 사람 있겠는가.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두가 돈이라는 김충구 씨.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돈을 모으게 됐고 이번에 하사영 씨처럼 저축왕이 됐다는 것이다. 하사영 선생님은 못 따라갈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다가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진짜 그건 힘들고요. 닮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닮아가려고. 한편 하우스 보수 공사에 들어간 하사용 씨 가족. 빼봐. 아버님 말 안 해. 이거 다 우리가 했던 결혼 받아서. 왜 이렇게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어. 일도를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며느리와 아내의 하는 모양이 하사용 씨는 좀처럼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어서, 어서 해 나와. 이게 뭐 하는 거지? 제 누나가 그래 이게. 다 된지만 몰라 거야 이걸. 누나가요. 급기야 큰 언성까지 이어지고 부부 싸움 일촉즉발. 잠시 피하나 싶었는데 하사용 씨 끝내 돌아서고 만다. 아니 하대 친구, 아니 사용한 좋고 배경만 좋거든요. 돈 벌려고 하시오? 예? 아, 진짜. 돈 벌려고 하시오?